제19호 태풍 쏠리기 핥히고 간 전남 동부 지역에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또다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복구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쪽에선 작업자들이 비를 맞으며 물을 빼내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물폭탄을 맞은 주민 50여 명은 한때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5, 6년 전에 한번 오고 처음 했어요. 두 번째인데 지금 저 위에서 하천에서 내려온 물은 만오제, 요 박스는 적죠. 그러니까 순천과 구례동 전남 동부 지역에 최대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호사가 흘러내리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물이 비가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 정비를 재해 위험치고 정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입술고가 피해를 본 자리에 이번에 큰 비가 내리면서 양식장, 농경지, 시설물 등 400여 건의 복구 작업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 쏠리개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시설물 파손, 농경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